참 어떻게 이런 일이. 왜요? 무슨 일인데요? 그 자식이 도대체 뭔 짓을 했는데요? 그 자식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딸이거든. 지금은 다 컸어도 아직 내 눈엔 애처럼 보여. 부모한테는 자식이 아무리 커도 항상 아기 같아 보이고 그렇거든. 그런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온 거야. 너 이거 무슨 일이야? 누가 이랬어? 울지 말고 아빠한테 말을 해봐. 어?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언니 오빠들이 나를, 당시 초등학생인 우리 딸을 중학생인 남자애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애를 폭행한 거야. 니킥 때려! 니킥! 니킥 때려! 사커킥으로 얼굴 때려! 더 때리라고! 와, 그놈들 전부 지옥에 보낼 놈들이네.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한 명 한 명 다 죽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학생들이니까 학폭위로 처벌받게 하자 해서 했는데 그게 만족이 되나? 안 되지. 그래서 내가 그 자식이 다니는 대학교 대자보에 그 내용을 공개했고, 그 자식은 그걸로 아저씨를 고소했다는 거네. 아우 열받아. 이런다니까. 인간 세상 법은 진짜 이상하다니까.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지. 어이, 가는 거야? 가야지.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. 우리 조별과제 주제를 학폭 케이스로 하면 어때? 학교폭력의 처벌이 재발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? 야! 찐따! 나? 나? 나 부른 거야? 아니? 네가 찐따야? 찐따라고 하니까 왜 네가 놀래? 뭐야?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는 건데? 야! 왜 이렇게 발끈해? 그냥 장난이야! 장난! 찐따! 아니 야!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? 야, 김맹범! 다른 애들 있는 앞에서 왜 갑자기 씹인데? 왜? 찐따를 찐따라고 불렀는데 뭐가? 지금껏 같이 놀아주니까 내가 뭐 너랑 같은 레벨인 줄 알았냐? 김맹범! 너 왜 그러냐? 어제 술자리에서 말한 것 때문에 그래? 헤이! 아! 진짜 옛날 같았으면 말도 못 붙였을 새끼 주제. 요거 딱 보니까 찌질한 게 학교에서 겁나 맞고 다녔을 것 같은데.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네. 대자보에 붙은 그대로구나 너. 뭐라고? 이게 진짜. 아 그러네. 네 말이 맞아. 사람은 안 변하지. 네가 찐따라는 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. 김맹범! 개말이야 개! 그 자식이 유명한 학폭 가해자였단 말이야! 니네 몰랐지? 헐, 진짜 몰랐어요! 그 소문이 다 사실이었어요? 어쩐지 좀 양아치 같더라니! 그래! 그래서 그 자식 지금 어디 있어? 아까 정호랑 얘기할 거 있다고 화장실 갔는데? 어디? 화장실에 갔다고? 이거 남자들끼리 화장실! 수상해! 어때? 한 대 맞으니까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지 않아?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도 찐따로 지내고 싶지 않으면 학폭이니 뭐니 나불거리고 다니지 마.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일이고 그거 명예훼손이야. 알겠어? 명예훼손? 웃기고 있네. 너 같은 놈은 더 당해봐야 해. 네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. 뭐라고? 이게 진짜... 이게 진짜 죽으려고! 찐따! 너 오늘 아주 죽었어! 어때? 찐따한테 맞는 기분이! 내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평생 운동 배웠어! 알아? 어이! 김맹범이!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저기요! 경찰 좀 불러주세요! 저 지금 폭행당했어요! 나도 여기 한 대 맞았거든? 어차피 쌍방이야. 저 조그만 게 아주 폭력적이구만! 역시 학폭 가해자야. 야!
네가 김민범이지? 저요? 저 아닌데요? 얘가 김민범인데요? 뭐? 저 녀석이 김민범이라고? 아 뭐예요? 빨리 경찰 부르라니까! 나 피해자예요. 폭행 피해자. 나 이 새끼 깜빡이 쳐넣어버릴 거야. 이 자식이 먼저 절 불러서 때리길래 방어한 거예요. 웃기지 마! 너 진짜 죽여버린다.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진술할게요. 근데 이 자식은 왜 찾으세요?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. 에? 그러니까 네가 김맹범이라는 거지? 너는 나 좀 봐야겠다.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.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.